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국내 대한민국의 금리 일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현재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FOMC가 금리를 결정하죠. 그러면서 지금 금리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우리가 이제 정비례를 한다, 뭐, 그래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1% 빅스텝, 우리가 0.5% 빅스텝을 두 번, 거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또세번 연달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결국 금리란 이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크게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축소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물가가 높아져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민생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은 지났다고 지금 시장은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제 8월 달에 9.1을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률 9.1%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만 원짜리가 11,000원이 평균적으로 11,000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때때로는 더욱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물건들도 있을 거고, 저 그거보다 평균적인 부분 조금 더 낮아진 물건들이 있을 건데, 평균적으로 지금 10% 가까운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니까 상당히 지금 미국에 대한 물가 상승은 가파르게 움직였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피크아웃, 꼭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 자, 시장은 이 빠지는다에 대한 부분 자체의 의미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울기를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0.75 인상을 하는 것을 연속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미국이 바라는 것은 이 완만하게 물가 상승률이 빠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FOMC에 대한 결정을 보면 좀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기울기를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겠다. 뭐 그런 의미를 좀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유가를 잡는 그런 노력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날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보면 이건 2022년도 FOMC 금리 결정 회의, 금리에 대한 일정 회의들인데, 자, 지금 이제 11월 달에 1월 2일, 11월 2일 날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14일 저 발표가 됩니다. 옆에 이제 별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발표하는, 자, 점도표가 이제 나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지금 여기에서도 좀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0.5에서 0.75. 근데 0.75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0.75를. 그리고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0.5에서 0.75 정도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0.75를 하고 난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한번 보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경제 전망을 또 한번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뭐 천기노선을 한번 해본다면 11월과 12월 달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둘다 0.75, 강력한 금리 인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를 부양시켰어요. 금융위기 오고 난 다음에. 그때는 주가 부양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지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돈을 엄청나게 또 찍어냈어요. 지금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하는 1차원적 접근을 미국은 항상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조치들을 해온다는 것을 가정해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현재 이 금리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최대한 풀파워로 저는 해낼 거라고 보고,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0.75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이렇게 미국이 만족스럽지 못한 속도를 보이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물가 상승률에서 이 유가에 대한 중요도는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가계소득이라는 걸 봤을 때 가계소득에서 8에서 12%를 잉여금으로 우리가 경제학적 이론을 잡습니다. 근데 이 잉여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자, 통신비가 포함되고 유류비가 포함되고, 유류비라는 게 여기서 교통비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축 및 투자 비용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유가가 올라가게 돼버리면 통신비가 같다고 가정하고 대출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축 및 투자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결국에는 가계소득에 대한 저축 및 투자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이자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축 및 투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 여력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계가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유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울기가 생각보다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경유 또는 이제 휘발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유가를 이용해서 재화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공시켜서 또 재화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유류비가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물가상승률 2%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가가 적어도 $50 수준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미국은 12월 달까지 상당한 금리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국내는 그러면 금리를 어떤 식으로 일정을 잡혀 있느냐, 스케줄링을 보면, 자, 우선 10월 달에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딱 한 번에 대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1월 24일입니다. 자, 11월 1일 날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12월 14일 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의 예정이 있죠. 우리는 그 사이에 11월 24일 날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0.25%에 대한 금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좀 더 높게 형성되죠. 이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리 작년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금리 역전이 되고 말았고, 대신에 이제 11월 24일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0.75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예정된 0.5 이상은 해줘야지만 정상일 거예요. 0.5 이상은. 하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기재부에서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부동산과 가계에 대한 대출 부담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0.5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0.25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자,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요건 이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앞서 이제 미국의 CPI를 보셨는데 이것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자, 앞서 봤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는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인가? 미국은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왔죠. 대신에 이제 이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빠르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완만하게 빠질 것이냐.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꼭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10월 달에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0.5를 한 번 더 하면 이게 두 달 만에 1%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0.25 정도로 방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 요거는 이제 5년 동안에 대한 금리에 대한, 우리가 물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최근 들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 수입 물가가 상당 부분 올라오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물가와 그리고 수출 물가에 대한 이격이 상당히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오를, 아직까지 꼭지가 안 나타났다고 보고,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금리 역전이 되었을 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제 한미 금리에 대한 격차가 확대가 되면서 그 시기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이제 2017년도 11월 달부터 2019년도 10월 달까지, 지금 3월 달까지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인데요. 그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던 시기 때 주가가 일단 추세적 하락이 일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과거 자료입니다. 2017년도 11월 때부터 2019년 3월 때까지 하락과 횡보를 좀 보이면서 제한적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움직임을 보여왔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함께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달러 시대잖아요. 이런 강달러 시대가 가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바로 환율의 약세를 보인다는 건데, 자, 지금까지 1,400원 넘는 환율을 기록했던 적이 1998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자, 그리고 2001년도 3월 달부터 2002년도 4월 달까지. 자,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 달까지. 지금까지 약 3번의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3번의 구간이 존재를 할 때, 시장은 상당부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증시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상승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현재는 이제 가파른 원의 약세 기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 이런 구간이 끝나줘야지만 시장은 가파르게 반등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의 약세 기조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과거 자료가 뜻하는 바가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악재지만 시장은 항상 가파른 반등을 보여왔다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증시는 상당한 반등세를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앞서 세 번에 대한 부분에서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시장은 환율이 안정되면서 엄청난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이번에도 지금 현재는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런 워낙 약세 기조를 잡아내는 뭔가에 대한 포인트가 등장했을 때는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랠리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그 현재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것 뿐이다.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총정리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에서도 했었고, 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 모두 제가 수익률로는 1등을 차지했었는데 한국경제TV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 그리고 많은 관심, 그리고 구독을 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는 또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